So without further explanation and further talk, The Rise of Bankton, Chapter 11, deleted scenes.이게 정국이가 옛날에 한 미성년자 때는 정국이 울어? 하면 울었어요. 네, 진짜 울었어요. 아, 진짜? 아, 왜, 왜, 왜? 정국이 울어, 울어. 눈물이 울어, 워낙 울어, 많았어요, 이 친구가. 아, 아, 상남자인데? 어, 이제 아, 정국이 네. 울어? 이러면 때리죠, 이제. 감사합니다. 정말 정 때문이잖아요. 아 진짜 난 정국 때문이야. 아, 형이... 너무 너무 서럽고 나 런디 부터 잘 때부터 울 뻔했어요 진짜. 나 관객들 못 보였다니까 진짜. 아 미치겠다 진짜. 아이 별로 안 했는데 이게 막 전염되는 거예요. 정국이 우니까 남준이 우는 거 보니까. 지민이 우는 거 보니까 내가 울고 막 애들이 막 서럽게 울어 막 와 야 이 전염병이네 전염병 이 웃음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이 눈물도 전염되는 거 같아. 저희는 불타오른 애가 5월 2일 날 나왔어. 그럼 저희가 6월 10일까지 지금 멜론 1위를 하고 있어요. 스마트 올킬 지금 저희가 약 40일가량을 지금 저희가 멜론 1위를 하고 있습니다. 대단하다. 정말 대단하다. 지금 그래미 간답니다. 그래미 대단하다. 이력서 어허 어, 일 잘해야 되는데. 아버지가 선생님이셔. 교육자 집안입니다. 아, 밝고 유쾌하고. 무슨 과? 저희 문학 선생님. 아 문학 선생님. 와 이 좋구만. 왜왜왜 내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싶다. 신의 직장에서 네, 들어가요. 아, 제 자신은 네 포부가 괜찮구만. 네. 근데 우리 뭐하는 회사인지 아나? 뭐 바지 냉장고 바지를 만드는. 지금 우리가 지금 100장을 만들어야 돼. 100장이요? 네. 보통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? 3시간 정도 소장해. 300시간을 투자해. 저희 언제 나갑니까? 못 나간다. 자, 일하지. 아, 이거 하나 만드는데 진짜 이거 대단하다. 아휴. This is a very, very hilarious episode, whatever it is, put the link into the chat and we're gonna watch it definitely. Our PD님이 지어주셨는데 yeah. 이게 원래 예명이 좀 후보가 세 개 있었는데요. B랑 네. 또 B, 렉스, 시스. 렉스, 시스. 어, 시스, 시스. 렉스, 시스. 렉스, 시스? 좀 약간 렉스는 좀 개 이름 같고요. 렉스는 공룡 이름 같지, 공룡. 네. 공룡. 그리고 어. 시스는 약간 뭔가 좀 여자 같다. 여자 같다. 시스터 같고 뭐 그냥. 네. 네. 그렇죠. 네. 그래서 뭐 B가 거기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무슨 뜻인지 안 물어봤어요? 뭐 빅토리 뭐 저 그 본 사람들이 아니 이쯤이면 좀 약간 그렇게 빡센 안무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이렇게. 아, 뭐 필요 있습니다. 아, 예. 반갑습니다. 필요해요. 네. 그러니까 이쯤에서 약간 풀 수도 있는데 하는데 아닙니다. 네.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. 터트려버리는. 저희 처음부터 끝까지 강강강이에요. 강강강강. 강강강강. 그래서 많은 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? 네네. 그렇죠. 300개의 라면 박스가 놓여 있는데요. 네네. 각 팀의 저 리어카를 이용해서 각 팀의 이니셜이 적힌 트럭으로 더 라면 박스를 많이 옮긴 팀이 승리하는 미션입니다. 라면 300박스는 승리한 팀의 이름으로 기부될 예정이니 야구 오케이. 이거 되겠어? 이거 되겠어? 이거 되겠어? 이따가. 생각보다 무거. 예. 나와. 와! 아, 이거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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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지났어! 정국이야! 아, 안 되겠다, 야. 그렇지. 아, 야! 야, 이제 빨리 해! 야! 빨리 가! 야!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니, 야! 아니, 야! 방탄소년단의 승리! 처음엔 날뜬날뜬 하긴 한데 누구 왔네? 저 문 열려 있는데? 저 전화 드리겠습니다. 야, 이런 장난을 하네. 벨루로 도망가기 있어요?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장난치는 거야, 누가? 어머, 장난치는 거야. 저기 누르고 도망가고 도망가고. 하지 마, 저 장난치는 거야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, 잡았어, 잡았어. 노랑머리 일로와. 안녕하세요. 누구야? 노랑머리. 안녕하세요. 아, 노랑머리. 랩머니야.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 랩머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잡았어요, 잡았어. 누구셨어? 네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 친구? 랩몬스터? 멋있을까요? 멋있을까요? 네. 형님 좀. 아, 아직, 아직. 아유, 감사. 아, 상석 아닌가요? 와, 이 케이크 되게 케이크. 옛날 거야. 너 몇 년생이지? 94년생이지. 94? 전혀 모를 거야. 94년생이면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. 아버지! 아버지! 어, 아버지! 그냥 꺼내서 떨어진 거 아니야? 아니죠. 주머니. He said, in Korea, when drinking alcohol, the person drinking should turn away from their elders to be respectful. 열이 뻘까? 그런데 랩몬스터가 되게 옛날 그랬어 지금. 왜? 왜 지원이 봤다가 예선민이 봤다가 왜 지원이 봤다가 예선민이 봤다가 굉장히 아, 모른 척 해주세요. 이 물을 먹다가 지금. 아니 물인데 뭘 어때? 술도 아니고. 그러다가 세계 좀 그렇게 해가지고. 오늘 내 얼굴 상태를 봐볼까? 역시 못생겼네. 지금 엑스트라 분이 270명이 와 계신데. 역대 또 한 번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 자리를 빌어 전 세계 커버 댄스를 해주시는 많은 글로벌 팀들에게 미안함을 전합니다. 옷을 따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나 같은 친구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꿈과 희망이 있어요. 오케이, 컷! 완전 힘들어요. 격하게 쳐야죠. 그게 방탄소년단 스타일인데요. 아, 댐프까지도 안 했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어. 우와. 우와! 우와! 진짜 떨려. 진짜 무서워. 터졌어. 진짜 무서워. 이거 다 기름이에요? 네? 폭발시킨다고요? 우와! 깜짝 놀랐어. 와, 진짜 대박. 어, 뭐야, 거꾸로 썼어. 아, 아, 난리 났네. 자, 카메라. 아, 난리 났네. 지민이가 이렇게 체력이 좋아야 되다니. 아, 반지 이거. 자, 여기서 죽으면 천사가 뾰로롱, 뾰로롱. 아,
또 이 부끄러워하네 맏형을. 이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. 이 사람은 철판을 깔고 천사가 뾰로롱 뾰로롱. 가자. 아! 깜짝이야. 오케이 좋습니다. 수고했어. 나와의 치밀도 99%. 근데 1%의 미묘한 감정. 아 약간 좀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요? 아니 되게 저는 레몬스는 뭔가 되게 친해요. 되게 친하긴 한데 그 약간 미묘한 그런 뭐, 약간 어색함이 있긴, 살짝 있는 것 같아요. 경계 경계선. 아, 아니 근데 그거는 네. 그거는 뭐 저도 있어요. 누구랑요? 그러니까 레몬이요. 아 그쵸. 그게 아니 그게 리더가 더 심한 것 같아. 이게 리더라 그런 것 같아. 나도 네. 있어. 그게 왜 그러냐면 뭐야 남준이랑 나야? 남준이랑 저 없어요? 야 나 없어.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리더로서 존중을 해주는 거야. 그쵸 그쵸. 그 1%는 약간 리더와의 그런 뭐랄까 존중. 그 벽이 없으면 사실 리더가 리더예요. 리더가 아니죠. 존중을 해주는 사람이지. 리더 아니거든요 1%. 안녕하십니까. 펜싱맨입니다. 아하. 특히 펜싱맨께서는 안개 속에 갇혀있는 듯한 목소리를 내요. 미스티 보이스. 되게 신비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펜싱맨에게 추억과 뭐 낭만 같은 걸 이렇게 불러오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문자가 있는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낭만적이고요. 네, 제 생각에는 펜싱맨 분은 당연히 아이돌이시고요. 당연히? 네, 비주얼적으로도 아이돌이라고 되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아이돌의 무슨 뭐 외형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? 아이돌 이렇게 써있어요. 써있어요 여기 그냥? 아이돌 그냥? 네. 아이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. 만약에 아이돌이라면 정말 깜짝 놀랄 사건이죠. 예, 사건이죠. 네. 정말 빨리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. 네네. 펜싱맨 이분은 저음, 중음, 고음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이시고요. 근데 또 잘 익은 제철 과일의 농 익은 달콤함이 있으면서 네. 동시에 아직 잘 익지 않은 풋사과의 싱싱함이 동시에 존재하거든요. 노련한 듯 풋풋한 펜싱맨 같은 경우는 그 들숨 날숨이 아 여전히 숨소리에 좀 취해 계시는 분. 이번에는 너무나 슬펐어요. 이 숨소리도 이렇게 슬픔으로 변화시킬 수 있구나. 네네. 그런 거를 오늘 또 배웠습니다. 숨소리 섹시했어요. 네네네. 이분의 전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펜싱맨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. 방탄소년단의 메인 보컬 정국 씨입니다. 하이 정국. 애들이 왜 이렇게 잘하니? 올해 이제 20살이 됐는데 네네. 성인식을 제대로 치르고 싶어가지고 네네. 좀 복면가왕에 나오게 됐습니다. 제가 아직 보컬적으로 부족한 면이 되게 많아서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제가 항상 말하는 음원 보이스예요. 네. 그 음원을 이어폰 끼고 들었을 때, 네. 너무 좋다. 목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네.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게 말이에요. 분이거든요. 20살의 감성으로 말이죠.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지금 20살이라는 게.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휘어잡았나 그대? 어떻게 한 구절만 이렇게 들숨날숨 좀.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? 돌아갈 수 있어! 스무 살입니다. 노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아이가 있다라는 걸 그냥 제일 알리고 싶었어요. 진짜 제 목소리 가지고 성인식을 치르지 않았나.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해서 여러분들 귀를 녹이는 감동을 주는 그런 한 명의 가수가 되겠습니다. 처음에 제목이 제가 생각했던 게 원래는 야였어요. 야. 야. 그리고 막 야. 야.
야! 젊음을 불타오르는 아. 청춘을 상징하는 야. 야 말고 뭐 있었어? 우리 또 많이 있었잖아요. 마도 있었고. 마! 네. 어, 그 중에 제이홉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? 제이홉! 아, 그걸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네, 아무튼. 아, 근데 음악. 음악 없어? 짱이잖아요? 음악 죽이잖아요, 형? 다른 거 없어요? 아, 탈퇴 실패, 탈퇴 실패. 탈퇴 실패. 입으로 가면 부르죠. 에? 뭘 입으로 불러요? 형 부르시네. 한번 하셔야 돼요. 맛있지? 빨리 이 맛있는 거 빨리 몸으로 파면 편해져. 코치 누나가 있는데 형이 먹어. 분위기에 맞춰서 먹어줄게. It's crazy. Yeah. 데뷔 초 그의 전용 내자 맨투맨으로 이렇게 방탄의 그 누구다 빡세게 리허설로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슈가. 어, 그렇지. 지금은 리허설만 하면 그 누구보다 병약하고 나약하고 아픈 할배로 변한다고 하는데. 네, 네.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. 24살이 되고 몸이 힘든 건 알지만 네. 데뷔 초 때처럼 좀 더 힘을 내주길. 옆에 25대 진 할배도 열심히 합니다. 아니, 아니 왜 내가 할배로 들어가? 쓴 사람 진짜 너무하다. 네. 일단 다 동생이잖아요. 네.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. 네. 제발 그놈의 아닌데 좀 하지마. 짜증나. 아닌데? 24살짜리 아닌데? 연애를 보았나요? 아닌데? 여러분도 한번 아닌데? 도전해보세요. 아닌데? 쉽지 않으실 거예요. 아닌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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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소인인데? 소인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데? 아닌데? 어느 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서 앉자고 컴퓨터 앞 의자에서 자려고 한 적이 있다. 전공이네요. 전해요. 너잖아 이거. 바본가 봐. 아 너잖아. 야 우리 집에 컴퓨터는 너밖에 없잖아. 물을 딱딱 끓여고 자려고 하는데 바로 하네요. B형이 문을 열... B형이라고 부르시는데 너밖에 없잖아. 아닌데? 보컬 몬스터. 그동안 모르는 척 해줬지만 너는 사실 보컬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. 아니 늘 항상 열정 네. 있었어요. 일기였어요. 일기열성이 있었는데 네. 그때 이제 박피인이 노래 테스트를 받은 아 맞아 그쵸 네. 와 기억나십니까? 네 노래 테스트 나한테 뭐 불렀는지도 기억나. 뭐 불렀어요? I believe I can fly.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. 네, 박피인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? 그때 뭐라고 했죠? 그때 너무 충격적인 거 원래 까먹어요. 그때 뭐 대충 기억나면 너는 평생 노래하는 게 없었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. 형 콘서트 때도 노래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요즘 네? 콘서트 때? 네. 요즘 많이 많이 그럼 이제 레미 넣어야지. 사라지진 않을까 왜 사라지진 않을까 데뷔 전 호적이 형은 그렇게 심하게 희망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약간은 부족은 있는 사람이었다. 하지만 지금은 무한대 초희망적이자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했다. 제이홉이란 이름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. 근데 호비홉이 이겨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. 내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거? 보여줘. 야 너 되게 민낯으로 하니까 제가 여러분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. 제가 아 헤이 제가 3년 전으로 돌아가 방피님과 호비의 예명을 지을 때 그때 돌아간다면 다시는 제이홉 이름을 짓지 않겠다. 형 진짜 민낯으로 보니까 진짜 웃기네요 이게. 제이 세드로 3년 전으로 제이 세드로 이야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해. 엄청 나쁜 거 내야 돼. 아 진짜 안 나가야 돼.
사실 잠시만 이거 너무 야한 것 같은데 네, 저희 사실 밥 먹을 때 숟가락 했는데 그건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내가 하지 말라 했자 어쨌든 이 안무는 네. 이야 이야예요? 네? 이야 이 안무는 제가 여태껏 춰봤던 춤 중에서 네. 우와, 세상에 이런 춤이 있다니 라는 걸 알게 해주는 바로 그런 곡입니다 아, 이야 이거 어떤 의미야 뭐, 뭐, 이야 이야는 진짜 별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이야 할 정도로 아. 우와 보여줄까? 정국이야? 네. 야 거기서 춤춰봐 내가 그럼 틀어보내줄게 보여? 너 보여 보여 너 잘 아, 잘하네 야 그러면 버터플라이 시작 들어 잠깐만 들어오고 싶어? 불타오네 춤 형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여기로? 어 아 트위네 아 진짜 귀엽네 열어주세요 한마디만 하게 해줄게 야 호석이 오면 호석이 오면 내가 말을 데리고 왔다 말을 데리고 내 포켓몬 말을 데리고 왔어 호석이 형 뭐해 갑자기 제이홀스라고 아 진짜 야 잘가 자 볼긴장 맡깁니다 볼긴장 맡 자 이게 뭡니까 자 뭐하는 그리고 저희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멤버 중 누가 더 많이 웃나 이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제가 동생한테 방댕이를 맞아야 되나요? 네 맞아야 됩니다 네 명 웃었어요 네 명? 오 예 예 야 소리가 네 명 웃었어 네 명 야 이 소리가 오 야 아 놀라운데 지금 자! 종이로 옮겨야 합니다 종이로 옮기면 되나요? 네요 설마 그 입으로 옮긴 거 아니죠? 종이 한 장을 이용해서 입으로 이동해 끝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가면 성공이에요 아 미치겠다 진짜 내가 왜 쉬가 이거 피해 갔다 집에 가 박수 세 번 출시합니다 하나, 둘, 셋, 넷 둘, 셋, 파 자,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춤라인을 보였네 춤라인을 어쩌다가 야, 야 우리 못해? 야 못해도? 나 아니 분명히 저희 안무는 Jin's former dog. What is that? Why former? 아 아파 아 정구야 왜 이거 이제 정구야 정구야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던 그 사실에 감사하다